페이지 297페이지 건축 설비 분야가 나옵니다.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는 건축 설비 분야는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 구조 부분은 이 건축물의 이 뼈대,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 건축 구조고, 만약 건축 설비는 보다 좋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 이거죠.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 에어컨 켜야 되겠죠? 아닙니까?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한번 수업해 볼까요? 더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아파트의 경우는 옛날 아파트 이 공동주택 개념이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이미 빌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가구 공동주택에는 그럼 저런 것이 없겠죠. 화장실이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다 집 공동주택 집 안에 막 똥누르고 그러면요. 그때 당시는 설비가 없었잖아요. 그런 설비는. 맞죠? 아이 변기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물 타고 내려가고 집에다 똥누르면 냄새 나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된 게 뭐다? 설비죠. 그럼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저 호롱불 켜고 공부하는 거하고, 맞죠? 촛불 켜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 조명 켜고 하는 거 틀리죠? 그래서 보다 낫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다 승강기 안 타고 계단 통해서 올라온다. 그럼 계단은 구조죠? 건축 구조고. 그런데 승강기는 뭐다? 건축 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조명도 무엇이다? 건축 설비이고, 맞죠?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된 게 뭐다? 설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 설비 분야는 그래서 이 구조 부분이 총 앞에서 배운 거 있죠? 거기 수업 문제 출제되고 건축 설비 부분이 수업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2편이죠? 건축 설비 분야는 나중에 2차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2차. 관리 실무. 여러분들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 치죠? 2차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설계로는, 야, 1차 합격했다고 책확 버리면 안 돼요. 버릴 분은 버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아마 저기 올 겁니다. 후회가 막 심히. 그래서 이 분야는 나중에 2차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97페이지에서 건축 설비의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건축 설비 하면 제가 첫 시간에는 제가 이걸 한번 해줍니다. 나중에 혹시나 어디 퀴즈 이런 데 나오면 맞추십시오. 옛날 중세 시대 때죠. 중세 때는 우리가 사람이 다닐 때, 유럽에서 다닐 때, 보통 여기 옛날에 우마차가 차도겠죠? 마차가 다녔을 거 아닙니까? 마차가 다닌 데가 차도고. 그럼 여기 이제 인도가 있다. 사람이, 인도, 마차가 다니는 차도 봅시다.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여기 이제 건물이 있었죠? 여기 이제 이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차들이 막 다녔겠죠? 인도가 있으면 건물이 있을 때이 건축물 지금은 자 이겁니다. 건물 차도가 있을 때 남녀 둘이 데이트합니다. 데이트하면 보통 누가 차도 쪽에 많이 있습니까?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남자가 서고 여자가 건물 쪽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 반대였습니다. 중세 때는 마차가 다닌 시절에는 이 차도 쪽으로 여자가 가고 남자가 건물 쪽으로 서서 이렇게 걷는 유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가들이 그린 거였는데 인도
걸어갈 때 그림 상태를 거기 보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이 건물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여자 그림 형태가 많아요. 기본은. 간혹가다 예외는 있죠. 남자 여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아, 요새 뭐 맞죠? 남녀가 바뀐 경우 간혹가다 있죠. 없습니까? 주변에? 제 친구는 반대인데. 집에서 살림을 제가 하고 와이프가 밖에서 돈 벌었는데. 살림이 참 재미있다는데. 너도 이거 해봐. 참 재미있어야 돼. 주부들이 느끼는 교육받으러 다니고 있죠. 여자들하고 같이 교육, 저 옛날에 한석규 씨가 그 나왔었죠. 주부가. 영화 안 보셨구나. 그래서 이때 보면 차도에 남자가 안 가고 여자가 가고 이 건물 쪽으로 보통 남자들이 있어서 간 이유가 그때 중세시대 때 보통 여성상이 무슨 거였습니까? 통통한 상이었죠? 그렇다고 여자가 힘이 세서 그리 간건 아니고요. 중세 때 뭔가 하면 남자가 이 차도 쪽으로, 마차 쪽으로 걸어간 이유가 여자가 걷고 남자 이쪽은 이유가 이 건물에 옛날에 설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소변 매렸다고 계속 밖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건물 밖에 화장실이,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 내려와서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밤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 밤에 일일이 화장실 가면 우리 화장실 옛날에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잖아요. 그 화장실 시리즈가 많죠. 에이 무슨 휴지 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뭐뭐뭐 손이 막 올라왔다고 막 이런 무슨 이야기. 꼭 학교 선생님들이 꼭 재밌는 이야기 해달라고 그 이야기 꼭 해줬죠. 그리고 요 종이 없을 때 시절 해줬죠. 요만한 종이 4등분으로 딱 접어가 있죠. 요래 접어가지고 접어가 여기 딱 재는 거 이야기 많이 해주죠 선생님들이. 요거 요딱 오리잖아요. 손가락 잡아넣기 해서 죠 오려놓고 요거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요거 용도가 뭡니까? 요 쟤는 나머지 요거 감춰둔 거. 아 손가락 정리하는 거 손톱 밑에 맞죠? 그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맞죠? 요렇게 싹 닦아가지고 요렇게 싹 닦고 나서 있죠. 그 얘기 안 했나 옛날에? 몰라 우리 뭐 선생님들이 자주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이때 이겁니다.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소변 이런 걸 이런 받아뒀던 게 있죠. 오물을 갖다가 밖으로 투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물 투척 때문에 여자가 건물 쪽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건물 쪽으로 걷고 여자가 차도 쪽으로 걸은 이유가 바로 오물 투척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가 어느 쪽으로 걸었다? 건물 쪽, 차도 쪽에 여자가 걸어갔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아, 우리나라 말고 어디? 유럽. 유럽에서. 그래서 혹시 퀴즈 나오면 맞추세요? 무슨 사건 때문에? 오물 투척 사건 때문에. 오물 투척 때문에. 아, 실제입니다. 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실. 그래서 옛날에 길을 걸을 때 있죠. 마차가 지나갈 때 보면 남자가 이쪽에 서 있어요. 여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그림에 보면. 아, 관심 없이 봤구나, 그림. 네, 나중에 관심 있이 봅시다. 중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물투지. 자, 그래서 이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것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자 하단에 보시면 수압과 수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수압과 수도의 관계, 수압과 수도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압과 수도의 관계상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실 거예요. 수압과 수도의 관계. 그러면 물에 잠수하는 걸로 해줄까요? 건물에 걸래.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정한
깊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이 물의 높이만큼 깊이 들어가는 만큼 이 수두만큼 뭡니까? 이게 수압을 받습니다. 이게 압력을 받아요. 수압을 받는데. 그러면 이 수두하고 수압과의 관계는 어때요? 이 수두의 물의 깊이에다 곱하기 0.01을 해주면 수압이 나옵니다. 수압 메가파스칼 이 수압 단위를 받아요. 수두 물의 깊이에다 높이에다가 0.01을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연습 안 하는 사람들, 자, 정거래 법칙 보시면 맞죠? 혹시 한 번씩 보시죠. 보시면 김병만은 밑에 잠수할 수 있죠. 다른 애들은 밑에 못 들어가죠. 자체가 들어가지를 못하죠.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가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 게 밑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잠수함이 무조건 내려갈 수는 없죠. 맞죠? 그래서 이거만큼 받는 겁니다. 수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깊이가 이겁니다. 깊이가 10m 되겠네. 10m면 곱하기 0.01을 하면 0.1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0.1 메가파스칼 정도의 수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단위는 메가입니다. 메가 파스칼 단위, 메가 파스칼. 그러면 대략 0.1 메가 파스칼은 요거하고 같은 얼마 정도? 1kg per 제곱센치입니다. 자, 1cm에 대해서 약 1kg가 가해지는 압력을 받는다는 게 단위 면적당 요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신 분들은 이쪽 뭐 어디 약한 분들은 잠수 못하죠? 잠수 못합니다.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그것도 빨리 못 구하고 그래죠. 그래서 그 잠수하신 분들, 그분들 잠수병 걸리고 그래죠. 위험하시면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이번 세월호 때도 맞죠? 그리고 저기 옛날에 천안함 있죠? 그때도 전문가도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엄청난 압력을 받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오. 그럼 단위 요 정도 10m 들어갔는데 이 정도 받습니다. 1kg. 그럼 1제곱센치입니다. 1제곱센치. 그러면 사람의 등판이 면적 따지면 얼마나 나올까요?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 덩어리 10m만 잠수해도 쌀까마를 막 얹어놔야 돼. 맞죠?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m, 40m 들어가면 어떻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 니 들어가 봐! 이래야 돼.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을 알아두세요. 자꾸 이걸 2차에서 시험을 자주 냅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냈고요. 기준 잡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압이 나오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오면 수압이 압력이 주어졌다. 물의 압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가 나와요. 수두 개념이 나옵니다. 100을 곱해주면 물의 높이 개념이 나옵니다. 물의 높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활용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탱크가 이렇게, 자, 건물에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물탱크를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옥상에 수조를 설치했습니다.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공급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다? 이 떨어진 뭐만큼 수압을, 뭐다? 이 거리만큼, 물의 높이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40m였대, 그죠? 이 높이가 40m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그 0.01을 해주시면 된다. 0.01. 그러면 얼마? 0.4 메가파스칼만큼 압력을 수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압을.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0.4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니다. 그러면 여기 최상층, 이 상층 여기서 요거만큼 압력을 받는다. 요 떨어진 거리만큼 뭘 받는다?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층의 경우 있죠. 상층에 고가 수조를 설치해가 물을 공급해주면 수압이 클 거다, 약할 거다? 약해요. 그럼 수압이 약하면 물은 잘 나온다, 물은 잘안 나온다. 압력이 약하면 물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아파트들은 상층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잘 나가세요? 상층에 안 살아봤구나. 상층에 물이 잘안 나옵니다. 수압이 약해서. 그 이유가 이겁니다. 물탱크에서 뭐다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습니다. 수압을 받습니다. 이좀 알아두시고 간단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다음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거기 제일 위에 줄 보십시오. 297페이지 제일 위에 물의 중량과 부피는 하죠? 297페이지에 건축설비에 따른 표준상태에서 1기압 4도씨 물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이때 물은 뭐 됩니까? 부피는 최소고 밀도는 최대가 되죠. 그래서 가장 물이 묵을 때가 어느 때다? 4도씨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장 온도를 요 주변 맞추죠. 냉장 온도를 조금 성능 안 좋으면 2도씨 맞추고 맞죠? 자주 안 여는 집은 몇 도씨에 맞춰야 됩니까? 한 6도씨에 맞추고 그랬죠, 냉장 온도. 냉장 온도 2도씨에 6도씨 사이에 안 맞춥니까? 아, 냉장, 그냥 막 맞잖아요? 아이들 냉동 온도하고 냉장 온도 맞춰 놓잖아요. 아, 그 사람이 맞춰 준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름입니다. 냉장고 문을 얼마나 자주 여느냐, 맞죠? 자주 연회에 따라서 이 냉장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 한분 계신데 냉장고 문을 거의 잘안 열더라. 하루에 한번 열더라. 그러면 냉장 온도를 너무 낮춰 놓으면 안에 다 얼어버려요. 아, 관계없이 맞추는군요. 내 성능 보고 맞춰야 돼. 아, 김치 냉장고도 오래 10년 넣으면요, 온도 조절을 해야 돼요. 계속 세팅해 놓은 대로 해 놓으면 안 돼. 김치가 빨리 쉬는 이유가 그거야. 한 10년 넣으면, 비실비실해지거든. 자, 그냥 세팅해 준 대로 그대로 쓰시는군요. 그래서, 물이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최소가 되면서 밀도는 최대가 되는 물이 4도씨입니다. 그래서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는 거예요. 보통 물이. 이 4도씨 물이 최소. 그래서 이 물을 끓입니다. 100도씨 물로 하면 이때 부피가 팽창해요. 이때 기본적으로 뭔가 4.3% 팽창합니다. 물을 끓이게 되면. 4도씨 물이 최소 부피입니다. 부피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최소 부피예요. 최소 부피 물이 요 상태예요. 요 상태. 밀도 가장 무겁습니다. 4도씨 물이. 그래서
100도씨 물가에 끓이면 4.3%만 건 최적 팽창이 돼요. 그런데 이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때는 최적 팽창이 1700배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1700배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가 생기면 펑펑 막 냄비 뜨고 팍팍 열리죠. 팽창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물이 되면 그래서 어디 됩니까? 수위가 상승되죠. 팽창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보죠. 100도씨의 물이 끓는다고 배웠죠. 그럼 이거는 표준기 앞에서 좀 하죠. 근데 보통 이겁니다. 물에 끓는 점은 어디입니까? 저게 따로 틀리죠. 옛날에 이제 배웠던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걸 지금 한번 간단히 공부하시네. 우리 딸내미가 지금 저 중학교 2학년인데 여기에 관련된 걸 거의 다 막 공부하고 있대. 그래 한 번씩 모르면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강하게 보면 많이 나오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뭐 이야기하다 가죠. 제가 뭐까지 이야기했어요? 예? 아, 그래서 물에 끓는 점 있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물에 끓는 점 어떻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밥솥도 있죠. 압력밥솥이 그래서 밥이 어떻게 짧은 시간이 되죠? 일반 밥솥보다. 그죠? 압력밥솥이잖아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우리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어떻게? 낮아져요.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물에 끓는 점이 어떻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강원도 있죠? 두메산 그 높은 데 가서 자 밥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솥뚜껑이 냄비 뚜껑에 돌을 갖다 얹어야 돼요. 압력을 가야 돼요.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잡으셔요.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물은 최소 부피가 되는 게 뭐다? 4도씨. 무게는 최대가 됩니다. 밀도는 최대가 되는 지점이 4도씨입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 온도는 뭐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도는 온도 나온다고 막 온도 외우지 말고 기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열량에서 자 비열 나오죠. 비열. 자 비열이란 것은 자 거기 보십시오. 자 299의 상단에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한다? 비열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1kg라고 해도 되고요. 옛날은 1도를 썼죠. 옛날은 1도를 썼다가 요새 SI 단위 하작해서 학문상 욕을 하작해 지금. 과거에는 이걸 썼고요. 도시를 썼고 현재는 이걸 쓰고 있어요. 현재는 1K 1도 올린다 1K 올린다 같습니다. 필요한 자 이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량의 단위가 열량의 단위가 무엇을 쓰는가 하면 옛날에 이렇게 킬로칼로리 썼었죠. 킬로칼로리나 킬로줄을 씁니다. 줄 단위를 쓰는데 옛날은 이 칼로리 단위를 썼었잖아. 킬로칼로리고 이제 줄 단위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보통 1킬로칼로리가 줄로 따지면 4.1868킬로줄입니다. 1킬로칼로리가 4.1868 약 4.2킬로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열량 단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당시는 전부 다 열량의 단위를 뭘로 배웠다? 칼로리 맞죠? 킬로칼로리를 배웠습니다. 칼로리 단위로 배웠다. 근데 현재는 요 단위를 써요. 줄 단위. 킬로줄을 쓰게 됩니다. 킬로줄. 그래서 열량의 단위가 이거든. 열량을 나타낼 때 이걸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려. 그래서 자, 이겁니다. 비열의 단위가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뭐다? 열량. 이게 열량 단위죠? 열량 단위. 열량의 단위였고요. 맞죠? 어떤 물질 1kg을, 맞죠?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얼마의 열량이 들어가느냐? 요걸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비열. 그러면, 물질마다 비열은 다르죠? 맞죠? 여러분들, 공기를 데우는데 열량이 많이 들어갑니까? 돌을 데우는데 열량이 많이 들어갑니까? 돌이죠. 무거울수록 열량 많이 들어가요. 비열이 커지잖아요. 쉽게 얘기합니다. 자, 공기하고 물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물이죠. 무거울수록 비열은 커지죠. 보통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됩니다. 큰 공간에 난방할 때는 거의 공기를 가열하죠. 맞죠? 근데 아파트는 뭘 가열합니까? 바닥 가열하죠. 우리 집은 바닥을 가열 안 하는 분 손들어 보시오. 겨울에 난방할 때 바닥에다 물 넣어 가시죠. 바닥 가열하잖아요. 맞죠? 아, 우리 집은 공기 가열한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공기를 이거 막 설치해가고 막 기름 때가 공기가 이래 막 아파트 난방하는 분이 없습니까?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큰 실들은요, 바닥을 가열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아파트는 복사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 가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제일 쾌적하니까 우리가 계속 거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석유나 이런 거에 때가 공기 가열에가 막 붙이면요 쾌적해요 안 쾌적해요? 안 쾌적하죠? 머리띠 그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복사난방 바닥을 가열해서 쓰는 거예요. 복사열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열의 단위가 이거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2번에 열 용량 나오죠? 자, 페이지 299페이지 열 용량.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뭐다? 열 용량이라케. 어떤 재료가 축적해. 그래서 열 용량은 보시면 자, 질량 곱하기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해 준 거죠. 비열. 그럼 열 용량 어떤 재료를 축적하는 열 용량입니다. 그럼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빨리 안 데워진다는 거예요. 질량이 하고 비례관계니까. 질량,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열 용량은 어떻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게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 용량이. 그럼 공부도 이겁니다. 퍼뜩. 그래서 보통 뒤에 가면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잘하죠. 머리 믿고 하다가 지금 맞죠? 좋은 대학 못가 그런 사람도 많죠?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맞죠? 우리 딸내미가 완전 그 복사판이야. 하루 전날 해가 그 공부가 돼 있어 맞죠? 옆에서 복장 지르는 누구도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겁니다. 열 용량은 이거죠. 질량 곱하기 비열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입니다. 옛날 온돌 있죠. 우리가 구들장 온돌의 경우는 밤에 불을 뗍니다. 그럼 아침까지 따뜻했죠. 구들장 돌이 무겁죠. 열량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입니다. 공기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맞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온풍난방,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 열 용량이 크겠어요? 구들장 이용하는 복사난방 열 용량이 크겠어요? 예, 구들장이 복사난방 열 용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온수난방하고 뜨거운 물을 이용한 온수난방하고 수증기,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난방이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온수하고 전기 중에 누가 무겁습니까? 온수가 무겁죠? 그러면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난방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 용량은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무게가 무거울수록 뭐는 커진다? 열 용량, 질량이 클수록 열 용량은 커지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현열하고 뭐다? 잠열 개념 나오죠? 현열하고 잠열. 이것도 뭐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라 하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도씨 물을 갖다가 100도씨로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온도는 변했어. 온도 변화는 발생이 됐습니다.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는 발생을 했는데 지금 물은 물이죠. 맞죠? 100도씨 물에서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 물에 대한 무슨 변화였다? 상태 변화는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상태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온도 변화. 그러면 이 온도 변화 여기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 한다?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자 냄비에 물을 넣어서 데우죠. 그러면 그때 열량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가스를 떼든 전기를 이용하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여기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 한다? 현열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열량을 현열이라 해요. 현열.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고 그런데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이 100도씨 물이 계속 가스를 떼게 되면 100도씨 수증기 전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다? 물에서 전기로 상태 변화가 생겼죠. 이 상태 변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생겼는데 무슨 변화는 발생 안 했다? 온도. 온도는 변하지 않았죠? 온도 변화는 없었다는 거다. 온도 변화는 없는데 무슨 변화이다? 상태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출입하는 열량을 이것을 잠열이라 칭하겠다는 거죠. 잠열. 이것이 잠열이고 자 온도 변화에 출입한 열을 현열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현열. 그러면 열의 운반 능력은 그러면 현열이 좋을까요? 잠열이 좋을까요? 잠열이 큽니다. 잠열이. 그래서 이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그래서 이 잠열을 우리가 이용하는 난방이 전기 난방이에요. 이용하는 난방이 자 바로 전기 난방이에요. 그리고 현열을 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죠. 이용하는 난방이 온수 난방이에요. 이것이 온수 난방이 됩니다. 온수 난방. 이것이 온수 난방이고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전기 난방이에요. 자 그러면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은 여러분들 저겁니다. 라지에타 아십니까? 라지에타 방열기. 라지에타 방열기를 나는 주부도 못 봤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펼쳐보시는 거면 저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페이지
489페이지를 보시면 라제타 방열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보셨죠?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이런 걸 보신 분들 있죠. 최근에 아파트에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어디인가 하면 혹시나 욕실에 이런 거 설치된 데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것이 거실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거실 부분하고 주방에. 근데 최근에는 저기 욕실 쪽에 혹시 설치된 집이 있을 겁니다. 욕실이 외벽 쪽에 놓여지니까 추우니까 이걸 설치한 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열기 라지에텀 열을 방출하는 기구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온수를 넣어서 하면 무슨 난방이다? 온수 난방이야. 뜨거운 물을 보내서 여기에서 열을 방출하면 온수 난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수증기죠? 전기를 보내서 열을 방출하면 무슨 난방? 전기 난방이에요. 라지에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요. 최근 아파트에는 바닥에다가 물을 보내죠. 뜨거운 물 보내죠. 맞죠? 그거는 온수 난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과 학생들한테 물어도 초반에요. 거기 물으면요. 집의 난방이 뭡니까? 배우기 이전에 물으면요. 다 온수 난방이래.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도.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 제일 처음에 학원에 자격증 따고 오잖아. 학교에서는 자격증 따는 거안 가르쳐주거든. 맞아? 그럼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배우거나 아니면 독학 하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가서 딱 제일 처음에 딱 건축 딱 물으면요. 온수 난다. 거의 95% 온수 난방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저 인간이 왜 묻지를 생각해서, 맞죠? 때리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때립니다. 안 배운 것도 다 맞춰요. 맞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거예요. 때려 찍어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95%가 온수 난방 이렇게 건축과 학생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는 온수 난방 아니에요. 옛날 아파트는 온수 난방 썼어요. 거실이. 근데 지금 라지에타가 필요 방열기가. 근데 지금은 무슨 난방이다? 복사 난방이에요. 아파트는 저 주택들 거의 복사 난방입니다. 복사 난방.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 난방의 원리가 이거예요. 아파트 있죠? 이 바닥에다 온수 파이프 코일 매립 해놨어요. 코일. 배관 묻어나가지고 엑셀 파이프 묻어나가 이건 이 파이프에다 뜨거운 물 보내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다 온수 보내가 이거 이 파이프에다 온수 보내 이 구조체를 데워가지고 데워지니까 여러분 이거잖아. 어떤 고온의 고체 표면에서 공간을 통해서 저온 표면 열을 이동식이 열 복사잖아요. 복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앞에 난로가 있어. 난로 표면 온도가 높죠. 근데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요 표면 온도가 낮죠? 난로 표면 온도가 요 얼굴 표면 온도보다 낮으면 난로 전혀 안뗀 거죠? 난로 뗀그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를 통해서 우리 열을 복사되죠? 이거 뜨거워 죽잖아. 와, 아주 국민학교에 때애 먹었잖아요. 제가 제일 작아가지고. 난 제일 작은 건 아니고 세 번째 작았거든. 나는 계속 3번에 그 키보노 3번이었거든. 키노. 나도 열심히 먹었는데, 와, 씨. 나도 열심히 크다 컸는데요. 다른 놈들도 다 크대.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좀더 커가 이제 타는 게 맨날 3번이었거든. 그 앞에 앉으니까, 와, 뜨거워 죽는 거야. 맞죠? 열복사 되니까. 그러면 어땠습니까? 요래 있으면 이게 뜨겁죠? 그럼 뭘로 가립니까? 손으로 딱 가리죠? 손이 뜨거워 또 놨다가 졌다 요랬다 요랬다 저기 없지 않습니까? 열복사 되잖아요. 그럼 이겁니다. 이 구조체가 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복사열을 이용해서 열복사 이 복사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복사열. 그래서 현재 난방이 무슨 난방이다? 복사 난방입니다. 제발 온수 난방 아닙니다. 복사 난방. 그래서 쾌감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래 있어도 머리 안 아픈 이유가 이거예요. 아파트에는 머리 아프면 환기 안 했어요. CO2 농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탄산가스.
집에 아이고 한기도 안 해가 문 꽉 닫고 계속 있으니까 CO2 농도가 증가해가 아이 또 뭐합니까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맞죠? 궁금하면 우리 밥 먹기 싫으면 꼭 라면 끓여 먹죠? 아이 에이 일본 거는 세계화가 안 됩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잡죠? 아이 일본 음악이 세계화된 적 없죠? 맞아요? 발전됐어도.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화되죠? 에이, 남미에서도 날리고, 러시아에서도 날리고, 유럽에서 날리고, 아프리카에까지 날리잖아, 맞죠? 동남아는 뭐 한류고, 완전 한류고, 맞죠? 세계화입니다. 일본 저것들 까불죠? 머지 않았어요. 일본. 저 지진 한번 나고 화산도, 저 후지산도 한번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 원시시대로 되돌아가야 되지, 그때. 내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저건 시초입니다. 요번에 요건 시초예요. 후지산 지기, 일본 동경 지진 나고 후지산 폭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사 난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우리 개념이 다른 거죠. 현재 우리는 복사, 이 온돌 구조를 했죠. 복사 난방 했고요. 일본은 뭘 했어요? 아, 옛날부터 틀렸다니까. 머리에서 이게 차이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습기가 많았어. 맞죠? 이걸 했어도 됐는데, 이 머리 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은 뭘 중간에 뭘 놨어요? 불을 피웠죠. 하루를 놨죠. 중간에 불을 놓고, 맞죠? 우리 지내는 형태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들은 그러면 이 공기를 갖다 어떻게? 데운 형태죠? 열복사한테 형태.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바닥에 데웠죠? 여기에서 이미 틀려진 거예요. 개념이 틀려진 겁니다. 완전 틀렸죠? 여기서 자, 그리고, 이거, 몰라,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던데. 네, 일본어 배울 때 잠깐 배웠는데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보면 되게 꾸러한죠? 그거 겸손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꾸러앉는 이유가 일본이 뭐 때문에다? 습기가 높기 때문에 꾸러앉았던 것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앉아 그냥 앉는데 일본 여성들이 꾸러앉는 이유가 다습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엉덩이를 바닥에 깔고 앉으면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꿇어 앉았던 거예요. 옛날에. 다습했기 때문에. 습기가. 그런 것 뿐이에요. 절대 뭐, 야, 일본 여성, 아이, 거분하기는 뭐예요, 거분.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 좀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거기, 뭐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거 300페이지 보면 그 그림 보시고 고체, 액체, 기체의 관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응고. 제가 그리기 싫어서 그림 갖다 놨습니다. 그 전에 안 갖다 놨고 그릴 때문에 자꾸 써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하 또는 정발이라고 하죠. 물이 정발된다.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 액화. 또는 여기 뭐 응축이라는 용어도 쓰는 경우 있죠. 응축.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응축. 그래서 전기가 이제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면 그걸 응축수라고도 하는 게 응축수.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에 관해 바로 고체가 액체를 안 거치고 기체로 되는 게 여러분 대표적인 뭐다? 드라이스. 아이스 박스에 아이스크림 넣어 갈락하면 있죠? 드라이스 넣어 가죠? 주변에 이를 다 빼서 기체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 그걸 뭐라 한다? 성하라고 합니다. 성하.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 박스는요. 앞전에 어렵게 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은, 저 일반 열역학 법칙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앞전에 사실 우리가 이거 몰라도 되거든. 주택관리사가 꼭 이거
알고 안 해도 되는데 앞전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법칙 거기 앞전 시험 때문에 그 해놨습니다.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300페이지 있죠? 300페이지 밑에 습기부터 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